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일만 관광단지와 해상 케이블 등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줄줄이 용두삼입니다. 수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몇 년째 첫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포항시장과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덕성학원이 50여 년 전에 사놓은 포항시 동해면 일대 300만 제곱미터에 호텔 골프장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을 짓기로 한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완공은 올 연말. 하지만 경상북도 심의에서 학교 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 재검토를 요구받아 현재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 사업. 포항시는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민간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경험과 자본이 없는 데다 업체 측이 지진 발생 이후 천재 지변에 따른 피해나 완공 후 이용자가 예상에 밑돌 경우 보전을 요구해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포항시 승격 70년, 포스코 창립 50년을 기념해 에펠탑에 버금가는 포항타워를 내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1,50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고 철강재를 공급할 포스코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시작한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바이오와 의료, 메카트로닉스 등 산업용지와 상업주거용지를 조성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학교를 짓겠다는 비전은 10년째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불확실해 시행자가 바뀌고 구역 해제 위기를 가까스로 면하기는 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MOU로 가는 것은 100% 가는 것은 사실 없다 보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1% 성공만 있더라도 저희들은 열심히 뛰어서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요트 계류장과 호텔, 공동주택을 지어 작은 해양 도시를 만들겠다는 두호 마리나도 2년째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바다 매립 축소를 주문한 데다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내세워 과도한 아파트 건립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완공된 포항 운하에는 유람선만 외로이 오가는 단순 물길 복원에 그쳤고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밸리에는 두 개 업체만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 사업은 부실한 사업 검증이나 시민의 공감대 없이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유치가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 유치 전략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철강 경기 침체에다 대형 사업들의 잇따른 부진으로 포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이강덕 시장의 4년 성과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